폐암 투병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. 유족에 따르면 순천의 한 병원에서 폐암으로 요양 중이던 고 황기선 씨가 어젯밤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숨졌습니다. 황 씨는 21년 동안 순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3년 전에 퇴직했는데 지난해 폐암이 발병해 투병 생활을 해왔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황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